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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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이제.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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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아, 여기서. 네. 자, 선생님, 이제 저희 여기서 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 교수님, 예. 저희 오늘 강남에서 네 번째 국민 교수로 하셨어요. 아, 오늘 저 소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분위기들이 많이 다르네요. 국내마다 다르죠? 아, 예, 그럼요. 홍대하고 거의 연령대는 비슷한데, 또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 멀리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훨씬 더 수줍어하시네요. 홍대에서는 막 그때 어떤 분이 그 아프리카 TV 하는 분이 와서 춤도 같이 추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예, 오늘은 춤추자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아, 혹시 웃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아니, 아니요. 또 이제 동네마다 달아야 또 세부 다음번 국민투로 기대가 되니까요. 예. 교수님 또 어떻게 오늘 보셨어요? 아, 그냥 연말 인사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연말 연시 인사하니까 이제 그냥 마음이 진짜. 조금 편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말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으면 좋은데 예. 코로나 때문에 아쉽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년 이맘때면 다들 마스크 벗고 다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예, 예. 제가 반드시 코로나 물리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자, 저희 오늘 이것으로 네 번째 국민교수로 예. 라이브로 진행된 서울 강남 편을 아. 이쪽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국민의당의 김희영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